우리나라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면서 림프 부종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35세에서 64세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높아져 치료 후 삶의 질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은 림프 부종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전체 중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림프는 연한 노란색을 띤 체계한 종류입니다. 혈액이 동맥을 통해 전신을 돌고 나면 정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세포 사이에 남아있는 체액이 림프 모세혈관으로 나오게 되면 림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림프는 림프관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면서 각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걷어들여 겨드랑이에 위치한 정맥혈관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림프는 전신에 분포하며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부위에 림프가 모이는 림프절이 위치합니다. 림프절에는 손상된 세포나 감염성 미생물, 이물질을 파괴하는 백혈구가 존재하고 백혈구 내에 있는 림프구는 면역 반응에 관여하여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합니다. 유방암 수술 후 환자의 20에서 40%가량은 팔에, 여성암 수술 후 50%가량은 다리가 붙는 림프 부종을 겪는다고 합니다. 수술 후 진행되는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항호르몬요법, 표적치료 등도 림프 부종을 악화시키는 요인인데요. 림프 부종은 림프계의 순환 장애로 인해 조직의 과도한 부종이 초래되는 만성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양팔의 둘레가 2cm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림프 부종으로 진단합니다. 유방과 팔에서 순환되어 들어온 림프액이 겨드랑이 림프절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암에 직접적으로 림프절 누르는 경우도 있고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림프절 잘라내거나 방사선 치료로 림프절이 손상되면 림프가 정체되어 림프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암이 림프절로 정의되는지 확인하려고 조직검사를 시행하다가 림프절이 손상되는 경우도 간혹 드물게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유방암 수술 환자 약 10 내지 20% 정도에서 발생한다 보고되어 있지만 최근에 수술 기법이 발달하여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절제하지 않고 유방암에서 처음으로 전달되는 림프절만 찾아내어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전에 비해 림프 부종 발생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림프 부종은 수술 후 2개월부터 3년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데요. 문제는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정상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무엇보다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림프 부종 초기에는 맨눈으로 관찰이 어렵고 자각 증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반대쪽 팔보다 수술 부위 팔이 커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줄자로 같은 부위를 재서 2cm 이상 커져 있으면 림프 부종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임상적으로 부종 부위를 누르면 자국이 남고 쉽게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으며 무겁고 뻐근한 느낌, 피부가 단단해지고 터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가끔 피부가 붉어지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림프 부종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눌리는 부종으로 시작해서 점차 악화되면 나중에 피부가 딱딱해지고 눌러도 자국이 생기지 않고 피부 표면이 귤껍질처럼 변하게 됩니다.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은 대략 20에서 40%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방암 수술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많이 절제하면 20%가량에서 림프액이 주로 팔에 정체돼 심하게 붓는 상지 림프 부종이 나타나는데요. 수술 직후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든 치료가 끝나고 수년 뒤라도 림프액 순환 정체로 갑자기 발생하기도 합니다. 림프 부종은 자연적으로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 림프액이 저류되면서 부종이 악화됩니다. 림프 부종은 악화되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진행 단계가 높아지면 조직이 섬유화되고 림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쉽게 상처가 나고 감염되어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 이후 발생한 림프 부종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발생하므로 비대해진 팔로 인해 옷을 입는 데 제한이 많아 자신감이 저하되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 림프학회에서는 림프 부종의 단계를 0에서 3기에 총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0기는 잠복기로 림프액의 이동 능력이 감소하고 조직의 변화가 미묘하게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1기는 부종이 보이고 이 부위를 올리면 부종이 사라지지만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거나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남는 함유 부종이 나타납니다. 2기는 부종 부위를 올려도 함유 부종이 사라지지 않고 보입니다. 마지막 3기는 부종 부위에 지방이 쌓이고 섬유화가 진행돼 피부 변화와 함께 사마귀 모양의 과성장, 림프액이 정체돼 다리가 심하게 붓고 코끼리 피부처럼 변하는 상피증 등이 생기게 됩니다. 림프 부종으로 진단되면 초기 부종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도수 림프 마사지를 먼저 시행합니다. 북서부에 정체되어 있는 림프액을 남아있는 림프관을 통해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사지를 적용할 때는 부드럽고 천천히 정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림프 부종 환자용 비탄력 분대를 이용하여 국소에 정체된 림프액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림프액이 정맥으로 재흡수되도록 합니다. 상지 부종의 경우 손과 팔꿈치 아래쪽에 압력이 최대한 가해지도록 하는데 붕대를 당겨서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감아주면서 붕대 감는 횟수로 압력을 조절합니다. 특히 붕대를 감을 때는 접히는 부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붕대 감기 전 항상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보습을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 밤동안 붕대를 감아서 부종을 줄이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붕대를 풀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합니다. 붕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낮에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줄어든 부종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하루 두 번 정도 시행합니다.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근력을 증가시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종 환자는 운동할 때 되도록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1, 2일 후부터 조기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림프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빠른 회복을 위해선 암 수술 치료를 받은 직후부터 재활의학과의 전문적 진료를 통해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수술 받은 쪽의 근육이 점차 짧아지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3에서 4년까지 적합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부종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라면 부종 부위를 심량보다 높이 올린 행동으로도 상당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 4회 정도 시간 될 때마다 수평에 45도 정도 상지를 올리고 팔을 올린 상태에서 근육에 힘을 주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소파에서 쉴 때 부종 부위 아래 베개나 쿠션을 받쳐놓고 부종 부위를 약간 올려놓는 게 효과적입니다. 림프 부종 마사지를 직접 집에서 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쓰다듬는다는 생각으로 피부를 쓸어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림프 부종은 단기간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데요. 림프 부종은 일상생활에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적절한 위생을 통해 세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치료는 없지만 초기에 자가검진을 통해 부종이 의심되면 일찍 병원에 내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가검진은 양손을 주먹 쥐고 부어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거울 앞에서 양팔을 뻗어 좌우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수시로 팔을 만져서 딱딱해져 있는지 피부를 눌러서 바로 자국 없이 피부가 올라오는지 확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점은 피부의 상처입니다. 상처로 감염이 되면 방어작용으로 체액이 증가하고 증가된 림프액이 부종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를 청결히 하고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서 감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항암치료 이후 운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상지근력운동을 할 때 과도하게 부하가 걸리면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니
10kg 이상 되는 무거운 물건을 수술한 팔로 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수술받은 팔에 혈압을 재거나 피를 뽑는 행위, 부항이나 침, 뜸, 주사 맞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꽉 끼는 옷은 수술한 팔 부위에 착용하지 말고 온도 변화가 심한 사우나나 온찜질은 피합니다. 누워있거나 쉴 때는 술을 받은 쪽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게 좋고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특히 더운 여름에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임팩트가 강한 테니스 같은 운동은 수술 부위 팔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권장하는 운동은 수영, 자전거 타기, 걷기, 요가가 좋고 테니스, 골프, 에어로빅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림프 부종이 나타났다면 세게 주물러 붓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림프절은 피부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 부종에 대한 마사지는 가볍게 터치하듯이 시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육 마사지는 림프 부종 감소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림프 마사지를 할 때 오일을 바르면 오히려 순환에 방해가 되나요? 맞습니다. 림프 부종이 동반된 팔은 피부를 보송보송하게 잘 관리하여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사지한다고 오일을 바르는 건 림프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림프 부종은 예방이 가능한 시기가 한정적이며 발병 시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암 수술 후 발생하는 림프 부종은 보통 수술 후 2에서 3개월 안에 나타나며 진행 속도가 빠른데요. 자칫 자가 마사지로 치료하려다가는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림프 부종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림프 부종은 수술 후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부종이 안 보인다고 안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가 붓거나 이전과 다르게 불편감이 지속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종이 있는 팔이 열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벌겋게 피부색이 변하고 몸살 기운처럼 으슬으슬 한기가 돌면 감염이 의심되므로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림프 부종은 단기간 내에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므로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